새로운 사연이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안이라고 합니다. 인생과 주식에 대해 너무나도 고민이 있어서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사연 신청하게 됐습니다. 20대 직장을 다니면서 너무나도 타고 싶었던 자동차를 사고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다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정신을 차리고 살려다 보니 남은 건 빚밖에 없고 월급의 몇십 배를 감당하지 못하고 연명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월급의 몇십 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호의호식하면서 에라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여자친구에게 빚이 많다고 말했고 당황은 했지만 여자친구도 저를 이해해줘서 보란 듯이 빚 갚고 새칠파 하고 싶어서 아둥바둥 살려고 와중에 코인에 손을 대고 어머니에게 300만 원, 어머니 돈도 빌렸어. 점점점 막장인데 이거 봐. 여기까지만 딱 읽었을 때는 당연한 상황입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먹고 못 부릴 거 다 부리고 비싼 차 타고 호의호식 하면서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멋진 외제차를 타고 와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같이 해보자고 해서 속는셈 치고 전재산 150만원을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지만 수익이 났다. 이거 된다 이렇게 하면 금방 벌겠다 싶어서 여자친구와 어머니께 지금 4,500만원, 여자친구 적금 2,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드를 1년 정도 하다보니 1,500 정도 벌었더라고요. 우와 벌었다. 수익이 날 때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여자친구한테 맛있는 거 사고 이제 차근히 벌어서 깎고 새 출발 시작하는데 사람 양심이라는 게 한방에 몰빵을 하고 대응을 못하다 보니 마이너스 50%가 찍혔고 건다고 썸썸이가 커지고 하다보니 또 썸썸이가 커졌어. 이거는 좀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친구야 줄 봤다 좀 맞자. 오늘 안 되겠다. 저 스스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이제서야? 내가 방송에서 맨날 하는 소리 아니야. 몰빵하지 마라. 본인이 배워서 본인이 실력 가지고 해라. 남 따라 하지 마라. 남 따라 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내가 10년간 외쳤던 겁니다. 꼭 해봐야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그래서 유튜브에 주식 관련 검색엠에서 단테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서야. 하지만 공부라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다가 검색기라는 것을 알고 단테님께 문자로 직접 스윙 검색기를 사라고 답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스윙 검색기를 샀는데 가격이 단타 검색기보다 높아서 결국 사지 못하고 단타 검색기로 샀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아니 스윙을 추천해 단타를 샀다고? 그래서 이거라도 연습해보자는 마음으로 틈틈이 일하면서 했지만 그마저도 쉽게 되지 않아서 수박 그달기 식으로만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모두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정말 해보려고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공장에 취직해서 면접 대기 상태입니다. 저의 고민은 공장에 취직하여 일하면서 월급을 조금 든다 생각하고 시드로 모을 생각입니다. 바로 투자는 안 하고 일단 100만원 갖고 연습하고 1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테 트레이 M이 출시돼 부른데 또 내 머릿속에서 좋은 생각이 나서 사전 예약을 해놨습니다. 아니 돈이 없는데 사전 예약. 현실적으로 돈은 없습니다. 대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직장 다니며 교대 근무라 매매 시간이 어려울 것 같아서 트레이딩 구매해서 힘을 받는 게 맞는 것인지 인생 선배의 큰 조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생 경험자로서 조언을 해드린다 하면 일단은 아무 생각 없는 20대를 보내셨고 근데 다행히 34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장에 다니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때까지 본인이 뭐 때문에 실패했고 앞으로 그 실패들을 어떻게 되풀이하지 않을 것인가를 본인이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분명히 길이 열릴 거로 보여주고 지금 마음 그대로 내가 실력을 가지기 전에 일단 100만원 갖고 연습하는 걸로 요거 꼭 지키시면 되고 지금 단테 트레이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를 하시고 100만원 갖고 1년 해보고요 다시 신청하시면 제가 이 가격 그대로 혜택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들은요 그 정도 깡통 10번도 찹니다. 6,500만원요? 저도 초반에 6,500만원 깡통 찼었습니다. 그리고 34살에 휘지 그렇게 여친 있잖아요. 님 땡 잡은 거예요. 어? 능력도 좋다. 그리고 본인의 34살의 나이는요 제가 전 재산을 주고도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나이다. 100억이 무슨 소용이고 1000억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걸로 가질 수 없는 젊음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패했던 저거는 경험이에요. 여기서 본인이 선택을 잘하면은 이때까지 본인이 실패했던 거, 잘못 살아왔던 거 그런 경험들이 다 밑거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를 해버리거나 끝내버리면은 이때까지 실패했던 거는 실패로 남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거든요.